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MBC가 마련한 TV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위기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정체성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토론은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패배, 조작, 불통의 당대표로는 당을 또 한 번 죽일 뿐입니다. 내가 당선되면 지지율이 오른다 그랬는데 그 근거를 한번 대보시면 좋겠습니다. 탈호남 논란이나 바른정당과의 연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안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호남을 탈피해야 한다. 호남 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이렇게 본부장이 그렇게 공식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그게 안 후보의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와전된 얘기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하며 두 후보 간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와 천 후보께서는 서로 치열한 토론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론을 놓고는 후보들 간의 공방 수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후보 공약보다도 훨씬 호남 공약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않습니까? 후보가 그 공약 다 직접 만들었습니까? 당에서 만들었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다 못한 이현주 후보가 눈시울을 붉히며 자제를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토론을 보면서 가슴이 탁 막힙니다. 국민의당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 이 당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후보는 가세가 기어로 가는데 유산 갖고 다투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새 판짜기를 주장했습니다. 새 인물인 저 이현주가 강력한 새 판짜기를 통해서 위기의 국민의당을 구원해 내겠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서로 적임자를 자처한 후보들 간의 공방은 치열했지만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당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민의당 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절차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의당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25일부터 이틀 동안은 ARS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당대표 선거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올해 개봉영화 중에 처음으로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지난 2일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19일 만에 누적 관람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열리는 위르겐 힌츠페터 추모사진전에 앞서 영화에 등장하는 브리샤 택시가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 택시는 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 여권 등의 소품과 함께 추모사진전 내내 전시됩니다. 100억 원을 넘게 쏟아부은 진도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습니다. 허술한 준비와 주먹구구식 경영 탓인데 자치단체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지어진 대파 산지 유통센터. 작업 차량이 분배할 주차장은 고추 건조장으로 변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고 작업 일지는 오래전에 기록을 멈췄습니다. 지난 2012년 진도군과 지역 농협들이 설립한 유통센터로 3년 만에 가동을 멈추고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뭐 안 보여요. 완전 망했네. 건물 건립에 든 국비와 지방비 76억 원, 적자로 잠식된 자본금 18억 원, 게다가 누적된 빚 18억 원까지 모두 110억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사이 대표이사는 세 차례나 바뀌었고 직원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겨울 대파 최대 생산지만을 강조했을 뿐 대파 수요 예측과 판로 개척이 허술했고 상품 개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제품 개발 판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도군은 뒤늦게 외부 투자자와 가계약을 맺고 주식과 채무 인계 인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일부 산란계 농장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오는 31일 97곳의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닭 진드기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닭 오리 질병 예방 대책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농업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고흥 파령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농민단체 회원 등 7천여 명이 참여해 농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화합을 다지게 됩니다. 특히 대회 첫날에는 고흥 버스 투어와 함께 화합의 밤 행사가 진행되며 둘째 날인 23일에는 MBC 축하쇼와 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광양 흑만공사가 창립 6주년을 맞아 신규 물동량 창출과 항만 운영 수익 증대에 적극 나섭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설립 6주년을 맞아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 육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컨테이너 부두 19번과 20번 선석의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4개 선석의 자동차 부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광양항 중마 일반 부두와 컨테이너 부두 3, 4번 선석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여수 해양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부터 웅천해변과 소호 요트마리나 박람회장, 만성리회변 등 4곳에서 10개 종목의 해양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을 진행해 지금까지 7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가량 증가한 것으로 여수시는 이용객들의 물품 보관과 샤워시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철새 도래지인 이즈미시 기업 대표단이 순천을 찾아 양 도시 간 기업 교류를 도모합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기업 교류회에는 오는 23일 순천시 6개 기업체와 이즈미시 8개 기업체 대표들이 참여해 상품 품평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소규모로 양 도시 간 기업 교류가 유지되어 왔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들 간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위촉한 시민 옴부즈만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최봉춘 전 국장과 곽종철 전 농협지점장 등 두 명을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고충 민원에 대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시민 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관련해 전국에서 광양시를 포함한 10개 자치단체가 신청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옥랑면 추산미 300헥타르에 모두 250억 원을 들여 백운산권 산림복지지구 조성을 위한 지정신청서를 지난 6월 산림청에 제출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지구를 신청한 자치단체는 모두 10곳이라며 다음 달 초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진도와 제주도로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서울 도봉구로는 178mm, 의정부로도 150mm 이상의 강수가 기록이 됐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질 텐데요. 수도권과 영서, 전남과 경남, 제주도로는 최고 80mm,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20에서 60, 그 밖에 동해안을 따라서도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벼락이 칠 수 있겠고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개겠지만요. 중부는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은 오후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3.7도, 부산 27.2도 등 남해안은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전주와 대구 30도로 예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내륙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절기 처서인 모레 낮에는 중부지방부터 또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